명수품. 자, 오늘 수업은 당연히 2016년 6월 고인모의고사 풀이를 진행할게요. 알겠죠?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사실 첫 번째로는 저번 시간에 우리 풀었던 거의 연장선상이죠. 맞죠? 내가 두 개를 줬었고 거기에 대한 풀이를 이제 추가로 진행하는 건데 오늘도 기본 문제 유형들 풀이 좀 진행해보자. 같이 알겠지? 됐나요? 자, 그러면은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부터 먼저 볼게. 여기 보면은 18번의 목적 문제이지 뭐지? 나도 나 좀 볼래? 보면 알겠지만 18번의 목적 문제는 주장 문제. 18번과 20번은 같은 유형으로서 풀이 방식도 동일하다 그랬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내가 풀이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가장 요 두 문제는 먼저 뭘 보라고 했죠? 내가 보기를 보라고 했습니다. 맞죠? 보기를 보고 뭘 찾으라고 했었죠, 원규야? 응? 보기 보고 뭐 하는데? 아니 보기만 보면 주제가 나오나? 아니잖아. 공통적인 소재 찾으라 했잖아. 네. 맞지? 공통적인 소재를 찾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문장으로 올라간다. 맞지?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나 안 읽어보나 읽어보고 좀 더 소재를 구체화시키고 맞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밑에 다른 문장들을 쭉 훑어보면서 뭐 한다고 했어? 스캐닝한다 그랬지. 맞지? 훑어보면서 찾아야 될 것은 접속사, 명령문, 의문문, 의무적인 표현, 마지막 문장, 맞지? 이런 것들 체크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 뭐 하고? 읽어보고 마지막 문장도 확인해보고 글의 흐름 파악해서 주제 나간다 했지. 맞지? 이해가니? 그 순서대로 푸셔야 됩니다. 당연히. 알겠죠? 18번 같이 볼게요. 18번에 보면은 1, 2, 3, 4, 5번에서 공통적인 소재는 무엇일까요, 호성아? 식품. 뭐라고? 식품. 식품? 네. 자, 잠깐만. 쌤이 내가 다른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고1 거를 틀었었네. 쏘리. 나도 아니, 뭔 소리 보고 이랬네, 갑자기. 갑자기 땐 됐든 뭔 소리냐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볼게요. 식품이 맞죠? 당연히. 체크해 놓으세요. 18번에 식품 회사의 식품 맞죠? 전부 다 식품이죠. 맞죠? 이 글의 소재는 식품이다. 맞죠? 나 봐봐. 이렇게 찾은 걸 그냥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글의 소재는 식품이다. 이 글의 소재는 식품이다. 계속 머릿속에 남겨둬야 돼. 알겠지? 첫 번째 문장 가자. As a recent college graduate 해서 최근에 대학 졸업생으로서 맞죠? I am very excited. 나는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To move forward. 움직이는 것에 forward. 원규야, 이게 어디냐? 앞으로지. 맞지? 그러니까 자, 다시. 나는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움직이는 것에 앞으로. 맞지? 앞으로 with my career. 나의 경력과 함께 in marketing. 마케팅에서, 홍보에서. 그리고 gain 요거 줄쳐 넣으세요. 자, 요 gain 앞에는 end가 있고 우리 요거는 구문독해 파트 어디였노? 14 맨 마지막에서 병렬구조 했던 거죠. 맞죠? 자, gain 앞에 end가 있잖아. 세모쳐 넣으세요. 자, 이 end가 있으면 이 gain과 연결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라 했니 안 했니? 했죠. 맞죠? 이 gain이랑 연결되는 것은 뭘까? 앞에 보면 윤서가 뭐겠노? 그렇지. 왜냐면 개인이 동사 원형이잖아. 그러면 내가 봐봐. 나 봐봐. 똑같은 애들끼리 연결된다 그랬지. 동사 원형이랑 S부터란 거랑 연결될 수 있어 없어? 없어. 맞지? 동사 원형 왔으면 동사 원형이랑 연결돼야 돼. 그럼 그 앞에 동사 원형은 move밖에 없잖아. 맞지? 그럼 해석도 똑같이 해줘야죠. 아까 내가 해석할 때 나는 매우 흥미진진하다. 움직이는 것에. 그리고 뭐 하는 것에? 개인. 얻는 것에 additional experience, 추가적인 경험을 음식 판매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얻으셨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소재가 구체화 됐는 것 같아요. 식품은 식품인데 뭔가 식품을 뭐 하는 거 판매하는 쪽에 있어서의 맞지? 나의 경험과 나의 경력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참 흥미진진하다 그랬잖아. 맞지? 근데 밑줄 쳐넣을래? 첫 번째 문장에 I am very excited to 다음에 to move forward with my career. 그 다음에 그 뒤에 gain
additional experience 돼 있죠. 요것도 체크해 놓고 이 두 개가 핵심적으로 소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맞죠? 그러니까 나는 이 글을 쓴 사람은 직업을 이쪽으로 향해서 가지고 있고,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식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내 경험을 쌓게 돼서 정말 좋다 이 말이죠. 이까지 이해 갑니까? 스캐닝 해봅시다. 쭉 훑어보면서 접속사, 명령문, 의문문, 의무적인 표현 등등 찾아봅시다. 쓱 봤을 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호성아 있나 없나? 오, 없는 것 같아요. 윤석이는 있나 없나? 없어요. 원계를? 없어요. 없죠. 그러면 마지막 문장만 체크해보고 읽어오면 되겠지, 맞지? 네. 마지막 문장은 거기죠. if죠. 맞죠? if인데 뒤에 보자. if hired 돼있죠. hired 줄쳐놓으세요. 자, 이거 잘 봐라야 돼. 무슨 말이냐면 hired가 능동이가 지금 봤을 때 형태가 hired라고 pp로 쓰였지, 맞지? 중요한 건 주어 있어 없어? 없어요. 맞죠? 이거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hire이 고용하다니까. 만약에 고용한다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맞지?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고용이 된다면이죠. 수동이죠. 만약에 고용이 된다면 as a member, 우리 멤버 구성원으로서 너의 마케팅 디파트먼트 부서죠, 너의 마케팅 부서에 만약에 고용이 된다면 내 목표는 would be to get 해서 뭐 하는 것이다. 자, 이거 주쳐 넣으세요.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주쳐 넣으세요. 자, to 부정사는 세 가지 뜻을 가진다고 했고 to 부정사가 문장 맨 앞이 아니라면 그 앞에 뭐가 오는지 보라 했죠. 맞죠? to 부정사 앞에 동사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을 가진다 했어요. 맞죠? 기억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내 목표는 뭐다? to get, 얻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지, 맞지? 얻는 것이다. 새로운 고객을. 그리고 and 세모시세요. 그리고 to 부정사가 나왔죠. 앞에 to get이랑 똑같이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병렬구조니까. 얻는 것이다. 그리고 뭐 하는 것이다? 보장하는 것이다. That current customer, 현재의 고객이 계속해서 느끼는 것을, 맞지? 흥미진진하게 about their purchases, 그들의 구매에 관해서. 이렇게 되죠, 그죠? 이해가니? 자, 이 글은 그럼 지금 봤을 때 내가 식품을 판매하는 데에 있어서 마케팅 팀에 들어간 거지, 맞지? 네. 이미 들어간 건 아니고 들어가고 싶다, 저 맞지 지금? 네. 들어가면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아니야? 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봅시다. 1번. 식품 회사의 자원봉사 활동에 감사하려고.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호성아. 안돼요. 안되지. 왜 안될까 호성아? 자원봉사. 자원봉사 활동에 감사하는 건 도대체 뭔 소리야? 그렇지? 아무 관련 없죠. 2번. 식품 회사의 신입사원 모집에 지원하려고. 윤서가 되나 안되나? 돼요. 얘는 되지, 맞지? 네. 내가 식품 회사의 마케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하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2번은 오케이. 3번. 식품을 통한 구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맞을까 안 맞을까? 옮겨야 되겠나 안 되겠나? 이건 안 되지, 맞지? 구호 사업이 뭐냐면 사람을 구해주는 거지,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막잖아, 이재민들, 수재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음식들 드리고 이런 거잖아. 관련 없지? 맞죠? 4번. 자선단체에 대한 식품 지원을 요청하려고. 이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원규야? 이것도 안 되지, 맞지? 자선단체에 식품을 달라고 요청하는 글 아니잖아, 맞지? 윤서가 마지막에 새로운 고객에게 회사의 식품을 홍보하려고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맞지? 내가 이 식품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홍보하는 거지. 답은 몇 번? 2번. 2번이 됩니다. 자, 이거 어려운 거 있습니까?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죠. 없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고, 단지 좀 걸리는 것은 18번의 저 앞쪽 있지. 제일 첫 번째 문장. 제일 첫 번째 문장의 해석이 좀 원활하게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 좀 쓰셔야 돼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19번 봅시다. 알겠죠? 19번 보면은, 얘들아, 나 봐봐라. 19번은 신경 문제 어려운 거 아니라고 했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한번 복습할게.
19번의 신경 문제는 항상 신경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를 초반에 신경을 찾든지 그를 후반에 신경을 찾든지 동일하다, 그죠? 그래서 신경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빨리 찾아서 답을 정확하게 내리면 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볼게요. 밑에 19번의 첫 번째 문장 바로 갑시다. Shivery feeling 돼 있는데 여기서 shivery 요걸 줄쳐 넣으세요. Shivery 요라고 되어 있는 것을 체크해 놓고 자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나 혹시? 윤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혹시? Shiver이라고 되어 있는 Y 빼고 알겠지? Y 빼고 Shiver 적어 놓으세요. 덜덜덜덜 Shivery 막 덜덜 떠는 거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섭게 덜덜덜 떠는 그러니까 무서움입니다. 오싹하고 알겠지? 다시 말해서 Shivery feeling 하면은 오싹한 기분이 샷 됐다고? 자 나봐봐 샷 했다는 것은 오싹한 기분이 탁 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싹한 기분이 쏘였대. 어디로? 빌리에게 돼있죠. 그렇죠? 빌리를 통해서 그럼 나 봐봐. 이거 살짝 비유적인 의미지. 사전적인, 그냥 물리적인 게 아니라 진짜 쏘겠어, 이렇게? 총으로? 그게 아니라 오싹한 기분이 빌리를 통해서 쏜다는 건 무슨 의미를 할 거서? 빌리... 모르겠어. 무슨 의미를 할까, 여기서? 빌리가... 빌리가 오싹해진 거지. 자, 지금 이 글쓴이 빌리의 신경은 끝난 거예요, 사실. 사실 끝났거든. 근데 shivery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뒤에 한번 보자 한번 It was a good feeling at first 그것은 좋은 느낌이었다 at first 처음에는 돼있죠 맞죠? 자 다 봐봐 처음에는 좋았다 그 다음 봐봐 He tried to 어쨌든 돼있는데 그 다음 계속 볼게 그는 뭐 하려고 했다? 찾으려고, 미안, try, 노력했죠. to locate. locate가 찾다의 의미를 가지겠죠. 위치에 놓다라는 거니까. 찾도록 그의 아버지를 그 바다 가운데 of has, 머리에. 하지만 그는 그럴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좋은 느낌은 turn bad. 요거 주쳐 넣으세요. turn bad. 쭉 주쳐 넣으면 되겠네. good feeling turn bad. 다 주쳐 넣으면 되겠네. 호성아, 네. 체크해놨나? 네. 윤서가 체크했나? 네. 너도 체크했나?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다들 나와보세요. 이미 끝났어요. 자, 아까 shivery feeling, 맞지? 뭔가 오싹한 기분이라고 했잖아. 맞아, 아니야? 네. 찾았는데 나는 그 감정이 좋은 감정인지 나쁜 감정인지 감이 오지 않았다 치자. shivery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내가 그게 감이 안 와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감이 안 왔다 치자고. 알겠지? 근데 그렇다 한들 뒤에 읽어보니까 처음엔 좋았지만 원교야 결국 어떻게 됐어? 나빠졌지 그러면 자 이 글쓴이의 신경은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지 맞지? 1번부터 걸러내보자 1번 냅두고 2번 제끼고 맞죠? 3번 냅두고 4번 제끼고 5번 제끼고지 맞지? 네. 1번의 뜻이 뭐야? 긴장한 이란 뜻이고 3번의 뜻이 뭐야? 질투하는 이란 뜻이잖아 당연히 뭐가 맞겠니? 1번이 맞지 매기세요 그렇게 해서 19번 답이 몇 번? 1번 사실 shivery가 무슨 뜻인지만 알았으면 더 빨리 답이 나올 수 있었지 맞아 아니야? 네. 맞지? 이건 넘어갈게요 19번은 답은 1번입니다 20번 바로 봅시다 20번에 필자가 주장하는 바에 있어서 나빠볼래요 이거 방금 했던 거지 맞지? 방금 한 거고 요거는 같이 좀 참여를 좀 해보자 알겠지? 호성아 네. 밑에 보기 공통적인 소재가 무엇일까요? 공통적인 소재? 공통적인 소재가 무엇일까요? 자, 적어 넣으세요. 옆에다 적어 넣으세요. 소재 보기 옆에다가 공통적인 소재가 없다. 맞지? 네. 공통적인 소재가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나? 호성아. 공통적인 소재가 없다는 게 쉽게 말해서 1, 2, 3, 4, 5번이 전부 다 각기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비슷한 게 있어 없어 원규야? 없어요. 없지 맞지? 이건 뭐냐면 개꿀이에요
무슨 말이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다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 말고 본문을 읽어보고 무슨 주장을 하는지 파악만 하면 답으로 끝나는 거야. 겹치는 게 없거든. 보자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우리는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격언이라고 하죠. 적어 놓으세요. 격언.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격언이라고 하는데, 격언이 보기로 나오는 경우에는 문제가 답으로 나오기 쉽고 보기에서 소재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기 쓱 봤는데 아 격언이네 하면은 바로 뭐해? 첫 문장 올라가는 거. 첫 문장 봅시다. Engaged in procrastination 됐어서 engaged 밑줄 쳐넣으세요. engaged. 자, 요거 engage가 뜻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engage는 관여하다 라는 뜻이에요. 참여하다, 관여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관여될 때 어디에? 미루는 버릇에. 맞지? 자, 내가 이 미루는 버릇에 참여하게 될 때 How do you move? 어떻게 너는 옮길 것인가? 또는 움직일 것인가? 알아야 되는 거죠. From being stuck 되는데 이거 stuck 이거 뜻이 뭔지 아니? 원래 원형을 생각해 봤을 때 stuck이 뜻이 뭐야? 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보면 being stuck 하면은 막히는 거야. 막히는 거야. 진행되지 못하고 막히고 맞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 being stuck 이라고 하면서 특히 이런 식으로 쓰지. I am stuck 이렇게 표현하면은 내가 맞지? 뭔가 막혔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being stuck 하면은 우리 배운 거죠. BPP 수동태 be stuck에다가 ing를 붙인 거라서 수동태를 동명사로 만든 거죠. 적어 놓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being PP라고 했죠. 우리 구문 독해 때도 했던 겁니다. being PP 하면은 원규야 해석 어떻게 한다 했노? 어떻게 한다 했어요? 우리 구문 독해 파트 8에서 했던 거죠. 어떻게 해석한다 했어요? 그래, 되는 것. 맞지? 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 빠지고 또는 막히게 되는 것으로부터 이 말이죠. 다시 처음부터 how부터 볼게. 어떻게 너는 움직일 수 있는가, 나아갈 수 있는가, 막히는 것으로부터 to doing, 뭐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맞지? 그날의 가장 어려운 일을 대지. 자, 지금 물음표 동그라미 쳐 넣으세요. 물음표. 자, 이 자체의 문장 자체가 이 문장 자체가 묻는 문장이죠, 맞지? 그래서 그 대답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 봐봐. 주제, 요지, 제목 또는 목적, 주장 문제에 물음표가 있다면 물음표 질문뿐만 아니라 그 대답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물어보고 내가 답하는 구조잖아. 맞지? 그래서 보면 아 어떻게 이렇게 막히는 거 말고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뒤에 I say 나는 얘기했어요. Eat a frog에서 먹어라 개구리들 대체하자. 이게 뭔 소리야? 맞아. 이게 뭔 소리야? 스캐닝을 한번 해봅시다. 윤서가 스캐닝 했을 때 찾을 게 뭐가 있을까? 없을까? 원규야 없나? 어? 아니요. 명령문 나오잖아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끝에 쪽에 commit 보입니까? 그거 명령문이잖아 얘들아. 매일 아침에 commit 뭐 해라. 자, commit 뜻이 뭐냐면 실시하다, 수행하다 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실시해라 이 말이죠. 뭐를? 다루는 것을 with the item 어떤 항목을 on your to-do list 너의 해야 할 일 리스트에 들어있는 말이죠. 자, 그 리스트가 뭐냐면 you are dreading too most 해서 네가 계속 갈구하고 있는 the most 가장 맞지? 그러니까 네가 가장 급한 거죠. 가장 꼭 해야만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자, 이렇게 다루는 거 네가 꼭 해야만 하는 그 할 일 리스트에 있는 그 항목을 다루고 맞지? 수행하고 그 다음에 뭐래? do it 해라 이 말이죠. 뭐를? 그것을 before anything else 다른 어떤 것보다 되어 있잖아.
요 문장 전부 줄치세요. 자, 이거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매일 아침에 원규야. 이 문장 해석해 보니까 뭐 하래? 매일 아침 뭐 하래? 이거 해야 할 거. 어? 해야 할 거 목록 만들. 해야 할 거의 목록인데 어떤 목록이야? 그냥 아무거나야? 잡일인가? 어떤 해야 할 일 목록이야? 그거. 어. 윤석아. 어떤 목록이야? 가장 갈고 하는. 그러니까 네가 가장 해야만 하고 맞지? 가장 급한 거. 그거부터 뭐 하래? 실시하라는 거지, 맞지? 그리고 그걸 하래. 다른 것보다 먼저, 맞지? 그러면 뭐라는 거야? 좀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소리지, 맞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소리지. 1번, 첫 번째. 보기 갑시다. 이미 이 글의 주제는 나왔죠, 맞죠? 명령문이 나왔으면 핵심적으로 이 글의 주장은 다 나왔지. 보자. 1번에 하기 싫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윤서가 될까 안 될까? 네. 이유는? 시간을 낭비하는 얘기는 없어. 그리고 또 뭐야?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맞지? 네. 맞나요? 하기 싫은 일이 아니잖아, 지금. 내가 하기 좋은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맞지? 2번, 어렵고 싫은 일은 하루 중 가장 먼저 해야 한다. 호성아,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이유는? 그, 자기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을 말했어. 그니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어렵고 싫은 일 아니야? 그, 자신, 원하는 건 뭔지 잘 모르겠지. 2번 잘 모르겠어. 원규야, 2번 맞아, 틀려? 모르겠어. 윤서가 2번 맞아 틀려? 맞아. 자, 지금 보면 아까 네가 가장 갈구하는 것부터 하고 맞지? 그것부터 빨리 다른 것보다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맞지? 그 가장 갈구하는 그게 어떤 건데? 진짜 어려운 거지. 힘든 거고, 맞나 내가? 여기서 저 위에 아까 우리 커밋에 있는 문장에 dreading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옆에 원래 원형을 좀 적어보자. 알겠지? dread를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dread. ing 빼고 dread. 체크해놨나요? 거기다 적으세요. dread는 뜻이 뭐냐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싫어하다.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것은 dreading 하다는 것은 가장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맞지? 가장 내가 뭐 하는 거야? 무섭게 생각하는 거잖아, 맞지? 가장 내가 뭐 하는 거야, 원규야? 싫어하는 거잖아, 맞지? 그것부터 하라고 했나 안 했나? 했지, 맞지? 그럼 다시 돌아올게, 문제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2번, 어렵고 싫은 일을 하루 중 가장 먼저 해야 된다. 맞아, 틀려? 맞지. 3번, 업무가 주는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된다. 맞을까 안 맞을까? 당연히 아니지, 맞지? 4번, 협동에 X 치세요. 4번은 협동이랑 관련 있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맞죠? 5번, 해야 할 일의 목록. 자, 요거까지는 괜찮지, 그죠? 윤서가 5번은 왜 틀렸을까? 저녁에 작성. 저녁이 아니라 언제였노? 원규야. 아침. 그래, 아침이잖아, 맞지? 다음 몇 번이고? 2번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18번과 20번 문제의 유형은 푸는 방식이 동일하다, 그죠? 네. 맞지?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알겠죠? 네. 넘어갑시다. 24번 보겠습니다. 24번에 다들 좀 잠깐 볼까? 보면은 도표 문제는 다들 봤을 거야. 1번, 2번은 보기에서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몇 번부터 본다고 했었어요? 3번부터 본다고 했었지, 맞지? 3번부터 읽어보고, 읽어볼 때도 그냥 단순 해석이 아니라 항목을 체크해야 된다고 했지, 맞지? 그래서 항상 표를 먼저 보세요, 여기. 표를 보면 알겠지만, X축과 Y축이 있지, 맞지? X축과 Y축이 있을 때, 일단 1995년, 2005년, 2015년, 자, 이런 항목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표도 세 가지가 있잖아. large가 있고 mid size가 있고 small이 있지, 맞지? 자, 요 세 가지 사이즈도 머릿속에 집어넣어. 알겠나요? 자, 그리고 이제 글을 읽어보는 거야. 3번 보기부터 봅시다. regarding small cars 있는데 small 동그라미. 자, 내가 동그라미 치라는 걸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전부 다 항목입니다. small 동그라미. 그 다음에 percentage of sale 어쩌죠 되는데 increase 동그라미. increase 증가했대. over the past two decades 동그라미. 그리고 peaked 동그라미. in 2015 동그라미. 자, 지금 생각해보자. small은 연한, 그러니까 민문이지, 맞지? 제일 오른쪽 그래프지, 맞지? 항상 계속 증가해왔니 안해왔니? 1995년에서 2005년, 2005년에서 2015년 계속 증가했지, 맞지? 오케이. 그리고 2015년에 픽이면은, 얘들아 나 봐봐, 픽이면은 정상이라 뜻이에요. 꼭대기. 그게 동사로 쓰였으면, 그러니까 정점을 찍은 겁니다. 가장 높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자, 지금 봤을 때 2015년에 정점을 찍었대. 원규야, 맞아 아니야? 39.6%로 정점 찍었지, 맞지? 3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4번. 4번에 large car. 맞죠? large car 동그라미. The percentage gap between large car from 2000, 그러니까 자, 뒤에 1995 동그라미, 2005 동그라미. 자, 1995에서 2005년에 large의 차이점 볼게. 1995년에 large는 몇이었죠? 원규야? 10.8. 10.8이지, 맞지? 2005년에는 호성아 몇이고? 4.6이요. 어? 2005년이요. 12.4. 12.4니까 둘의 차이는 몇이야? 호성아? 1.8. 1.6이지, 인마. 1.8이 아니라. 1.6이지, 그자? 이 1.6이, 자, 뒤에 bigger, 동그라미. 더 크대. 뭐보다? 뒤에 small car, 동그라미. same period, 동그라미. 아, 자, small car에서는 어떤가 보자. small car에서는 1995 얼마니, 윤서가? 27.1. 27.1이고, 2005년에는? 31.8. 둘의 차이는? 4.7. 4.7이네, 맞지? 맞나? 4.7이지? 자, 질문. 1.6이 4.7보다 크나? 아니. 아니잖아, 맞지? 네. 다음 몇 번이고? 4번. 4번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항목을 체크하고 그걸 데이터를 분석만 하면 돼. 찾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오래 끌 것도 아닙니다. 알겠죠? 네. 넘어가도 되겠냐? 네. 넘어갑시다. 25번 볼게요. 25번은 보면은 당연히 보기에서 공통적인 뭔가 나올 만한 스캐닝 할 만한 요소를 찾아라 했는데 봤을 때 4분의 1 체크하세요. 3번에 4분의 1 체크하고 그거밖에 없죠. 맞죠? 그래서 답이 될 확률이 5번부터 높아진다고 했으니 맞죠? 5번부터 먼저 찾아보자. 채식 위주의 먹잇감을 찾아다닌다. 내용은 맨 마지막 문장쯤에 있겠지. 맞지? 보니까 요 내용은 어디 있을까? 채식 위주의 먹잇감을 찾아다닌다라는 비슷한 내용은 맨 마지막에 있을까? 어디쯤에 있을까? 앤나이트 그 문장이 있는 것 같아. 같이 한번 보자. 앤나이트 밤에 그들은 사냥합니다. 인섹트 어떤 벌레들을, 스파이더스 우리 거미들을, 그리고 작은 도마뱀들을 돼 있죠. 자, 질문. 이게 채식이냐? 호성 60. 답은 몇 번이고? 5번. 5번이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는 좀 짜증나는 게 웃긴 거 뭐냐면 아니 insects, spiders, and small lizards 했는데 이게 채식,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색깔, 이거 헷갈리는 애들이 꽤 있었을 거야. 근데 이게 채식이냐? 아니잖아. 이거 채식 아니, 채식은 뭐냐, 얘들아? 풀떼기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맞지? 넘어가도 되겠니?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 26번 봅시다. 26번. 26번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인데 같이 살펴볼게요. 밑에 체크해야 될 것들 하나씩 보자. 2번에 7일, 3번에 4학년에서 8학년까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5번의 예약은 5월 31일 동그라미. 자, 그러면은 5월 31일부터 찾아보자. 5월 31일 맨 마지막에 May 31 있죠, 맞죠? 이 문장 해석 한번 해보자. Participants, 참가자들은 반드시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해야만 합니다. No later than 돼 있으면 얘들아, 나 봐봐. Later 뜻이 뭐야, later. 더 후에지, 그치? 그러니까 5월 31일, 자, May가 우리 몇 월이니 근데? 5월 31일 뒤에 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월 30일까지죠. 근데 5번에, 지금 보기 5번은 예약은 5월 30일 이후로 가능하다 했으니까는 틀렸지. 네.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 글은 일치하는 거 찾는 문제니까 아. 5번이 아니죠. 저렇게 호성이처럼 틀리죠, 맞죠? 그럼 안 돼요. 알겠나? 잘 봐. 4번에 갑시다. 바로 올라가면 되겠지. 일단 더 쉬운 거. 3번에 우리 찾은 거 봐봐. 4학년에서 8학년. 맞지? 그거 한번 찾아보자. 4학년에서 8학년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 그레이드에 9, 10일 되어있지. 네. 자, 이게 4학년에서 8학년이냐 얘들아? 아니잖아, 맞지? 그럼 4번도 틀렸으니까 답이 안 되지. 그 사이에 4번이 있겠지. 네. 중급 과정에 천문학 수업 있다. 내용 어디 있을까? 가운데 저기 보면 레저베이션 바로 위에 intermediate level 있지. 네. 여기 적어 놓을래? intermediate 이게 중급자야. 인터미디에이트 여기 부분이 무슨 뜻이라고? 중급자라는 뜻을 가져요. 됐나요? 중급자 수준에 보자. Astronomy 이게 뭔데? 이게 천문학입니다. 맞죠? 답은 몇 번이고 그러면? 4번입니다. 4번이 맞으니까. 됐나요? 아, 이거 좀 안타까운 것은 Astronomy가 뜻이 뭔지 모르면 틀리는 문제였어. 맞지? 아, 그게 천문학이라는 뜻인 줄 모르면 틀리는 거였어.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있는 거 27번 문제 바로 볼게요. 27번 문제에 보면은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체크할 항목을 하나씩 찾아보자. 2번에 1시간 체크해 놓으시고 3번에 Sage Hall 체크해 놓으시고 4번에 오전 11시 체크해 놓으시고 지금은 4번에 오전 11시부터 찾아보려니까는 바로 보이지? 아니 10일 AM 찾으면 되잖아. 바로 보이죠, 맞죠? 여기 한번 읽어보자. Saturday tours are available. 이 투어는 이용 가능하되 오직 첫 번째 토요일에 매달, 맞지? 그리고 시작한데 언제? 11시에. 자,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11시 출발하는 건 맞아 틀려? 아니요. 왜 아닐까? 첫 번째 토요일에만. 그렇지. 아, 매달 첫 번째 토요일이면은 원규야 달에 몇 번이야? 아니지, 달에 한 달에 몇 번이야? 한 번이잖아, 맞지? 매주가? 아니라, 맞지? 다음 몇 번이고? 4번입니다. 알겠죠? 자, 찾기 빠른 것부터 먼저 찾아서 빨리 답이 되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유형인 거야. 알겠지? 네. 이해했니? 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장문 세 개짜리 봅시다. 순서상 듣기 끝났으니까 바로 장문으로 넘어갔겠죠? ABCD 순서대로 읽으면서 우리가 읽을 때 어떤 것들 지칭을 체크하고 일치를 문단마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A 갑시다. A 첫 문장 해석 한번 해보자, 윤서가. Elvis Summer. 자, 여기서 앞으로 나올 이름이죠. 맞죠? Elvis입니다. 알겠죠? 체크하세요. 당연히 남자일까 여자일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 글 자체가 남자를 묻는 거기 때문에 남자라고 가정합시다. 알겠죠? 자, 엘비스가 네모 몇 살? 38세. 맞지? 그 다음에 계속 만났다. 케네스를 60살. 오케이, 잠깐. 케네스가 두 번째 인물이죠. 세모 쳐넣으세요. 이 사람은 60세. 맞지? 네. In September 2015년에. 맞죠? 네. 넘어갈게. When부터 계속해보자. 케네스가 나타났을 때 엘비스의 아파트 빌딩에서 찾으면서 켄과 병을 재활용하는 게. 자, 질문. 자, 이 글은 스토리 글이기 때문에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호성아, 딱 봤을 때 누가 켄과 병을 줍고 있는 거야? 그 세모에. 당연히 켄에스, 맞지? K라고 할게요. 알겠죠? K. K가 그걸 줍고 있는데 그걸
를 죽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난 거야? 엘비스를 만난 거지, 맞지? 다음 문장 계속 보자. As they chat 해서 그 둘이가 chat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맞지? 그때 K는 가로칠게요. Who is also known as Smokey? 자, 여기 부분 날리세요. 알겠죠? 해석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름은 뭐래? Smokey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지, 맞지? K가 그 K는 reveal 뭐 했다? 밝혀냈다. That 뭐를? 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당연히 그는 누굴까요? 그는 그가 had been homeless 노숙자 또는 노숙인이어 왔다는 것을 밝혀냈지. 나 봐봐 얘들아, 누가 밝혀냈어? 주어 누구였나? 그 K K잖아. K가 밝혀냈잖아. 아니 K가 노숙자인 걸 밝혀냈을까? 아니 K가 K를 노숙자로 발견한 거야? 아니잖아. K가 누가 노숙자인 걸 발견했을까? 엘비스가 노숙자인 걸 발견했겠지. 여기까지 이해 가니? 그러면 보자. 이렇게 되는 거는 아이 봐봐. 이렇게 되면은 꼬이는 거야. 그냥 호성이는 어 네 맞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내가 방금 얘기한 게 맞아? 원규야 맞아? 맞아 안 맞아? 아리까리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as they chat 하고 나서 Kenneth가 밝혀낸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나 봐봐. 인식을 생각해야 돼. 아, K가 다른 사람이 노숙자인 걸 밝혀낸 게 아니라 K가 내 입장을 밝히는 것처럼 내 대화를 하면서 알려준 거야. 이해가 되는 무슨 말인지? 대화를 하면서 K가 드러낸 거야. 뭐라고? K가 노숙자라고. 아, 지가 얘기했겠지. 아, 저 집이 없어요. 이렇게 막 얘기했겠지. 맞지? 그가 K가 노숙자라는 것을 그 K의 마누라가 죽은 후에, 맞지? About a decade ago, 10년 전에. 이해가 아니 무슨 말인지? 엘비스는 그걸 들은 거. 인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엘비스는 was moved. 여기서 move는 움직이다는 뜻이 아니라 감동시키다라는 동사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동태 BPP was moved가 돼서 감동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아 당연히 엘비스는 아 마누라가 죽고 노숙자가 됐다니까 아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뭐 한 것을 도와주도록, 맞지? 그래서 I couldn't ignore. 나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거 엘비스가 얘기하는 거지. 맞지? 나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뭐하고 있는? Suffering. 고통을 받고 있는 right. 바로 next to me. 내 옆에서. 이 말이잖아. 자,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 호성아? 엘비스. 그러면 자, me는 누구야? 나, 엘비스. 그렇지, 맞지? 체크해 놓으시고. 45번에 체크합시다. 1번. K가 집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2번에 집 짓는 동영상을, 자, 이것은 아직 알 수가 없죠, 맞죠? 넘어갑시다. B 문단으로 올라갈게요. B 문단으로 올라가서 첫 번째, on the first night, 첫 번째 날 밤에, 맞지? 어디에서? In his new home, 그의 새로운 집에서. 자, 누군지 모르겠어. 갑자기 새로운 집이래, 맞지? 스모키라고 했는데, 자, 스모키 아까 첫 번째 A 문단에서 누군 걸 알았지? K죠, 맞지? K입니다. 맞죠? 동일 인물입니다. K는 느꼈어요. So relaxed. 매우 편안함을, 맞지?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잘 것이 틀림없다고 half the day. 하루 좀 절반을.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을, 맞지? 자, 요거 보면 알겠지만 K한테 뭐가 생긴 거야, 지금 보니까 상황이. 집이 생겼지, 맞지? 맞나 아니가? 맞아요. 근데 아까 A 문단 읽어봤을 때 집 없다며. 네.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럼 지금 딱 봤을 때 순서가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봐봐 사건이 생겼네. 집이 생겼어. 맞아 아니야 지금? 네. B는 집이 생긴 거야. 계속 보자. He told the local news station. 그는 얘기했어요. 지역의 뉴스 신문사 또는 방송국에 라고 했잖아. 자 내가 집이 생겨서 참 좋아요. 나 진짜 하루 종일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누가 얘기했을까? B는 누굴까? K K지 맞지? 자 그러면 A는 엘비스였는데 B는 K야. 네. 맞아 아니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가르치는 대상이 다르지, 맞지? 네. 즉, A, B, C 중에 답이 하나가 무조건 나와야지. 네. 이해가 아니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계속 볼게요. 다음 보면 올라가서 첫 번째 당연히 C 문단 넘어가기 전에 더 남아서 계속 볼게요. In April, Elvis posted에서 Elvis는 뭐 했다? 게시를 했다는 거죠. 유튜브에다가 a video, 어떤 비디오를, 맞지? of the houses, 그 집의 as it was being built, 그것이 지어지고 있는 중일 때 자, 요거 줄 쳐놓으세요. was being built, 줄 쳐놓고 중요한 구문이죠. 요거 was being,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는 진행형이지, 그자? 그리고 being built에서 BPP 수동태지, 그자?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수동태인데 수동태에서 뭐예요? 진행형이지. 지어지고 있는 중이죠. 맞죠? 그래서 해석하면 다시 해보면 지어지고 있는 중일 때 이 말이죠. Getting 6 million views, 얻으면서 600만 뷰를 in 4 days, 4일에 그러니까 뷰가, 조회수가 쩔었네. 맞지? 이해됩니까? 조회수가 진짜 잘 나왔어요. 그 다음 보자. He began 되는데 자 그는 시작했어요. Fundraising online에서 fundraising 기금을 모금하는 것을 온라인에서 되어 있잖아. 맞지? 네. 얘들아 질문. 원규야. 네? 지금 누가 누구한테 도와주는 거야? 이 글은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거야? 원규야. K가 엘비스를 도와주는 거야? 엘비스가 K를 도와주는 거야? 엘비스가 누구를? K를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금을 모금했잖아 얘들아. 맞아 아니야? 그럼 누가 기금을 모금했겠냐? 여기서 C의 히는 누구야? 엘비스지. 엘비스가 K를 도와주는 거 아니야? 호성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 엘비스가 K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까 위에 봐봐. 엘비스가 네. 유튜브에다가 동영상 올렸어 안 올렸어? 네. 올렸지. 그래서 600만 조회수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맞지? 그리고 기금도 모금한데 그럼 누가 모으는 거겠냐? 엘비스가 모으는 거지 맞지? 그럼 C는 누구야? 엘비스죠 맞죠? 그러면 자 봐봐. A가 엘비스였고 B가 K고 C가 이제 누구야? 엘비스지 맞지? 답은 몇 번이야? 2번이 돼야 돼. 44번의 정답은 몇 번이라고? 2번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문장 말고 그 문장을 해석 다시 한번 해보자. He began 되어 있는데 윤석이 해보자. 네? He began fundraising 해석해보자. 그는 시작 그는 하고 있다. 시작했다. began 시작했다. 기금 모으기를 온라인에서 짓기 위해 더 티니 자 타이니 적으세요. 작은 이란 뜻이죠. 작은 더 많은 작은 집들을 맞지? 그러니까 더 작은 집이 아니야 얘들아. 더 작은 집이 아니야. 더 작은 집이 아니라 더 많은 작은 집들이야. 알겠지? 더 많은 작은 집들을 for the needy 되는데 needy 줄 쳐넣으세요. needy란 뜻은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움이 필요한 이란 뜻을 needy라고 하고요. 앞에 더가 붙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나요?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래 되는 거죠. 맞지? 다시 윤서가 해보자. more부터 많은 작은 집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 달 안에 그는 모아왔다 8만 달러 이상을 자, 8만 달러 이상 원규야 8만 달러가 얼마죠 아냐? 한국에서 1억 가까이 되는 거 아 진짜야 8만 달러면 1억 가까이 내려갈게요 자 일단 45번에 체크 한번 해보자 45번 볼게요. 2번 집을 짓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나 안 했나 호성아? 글쎄요.
산 한 달 만에 8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모금했나 안 했나? 그치. 했지 맞지. 45번은 넘어갈게요. C 문단으로 바로 가자. C에 Elvis had read 되게 좋았죠? 여기 문 볼게. Elvis는 읽었었어요. 작은 집 운동이라는 것에서 자 무브먼트 주쳐놓으세요. 무브먼트가 원래는 움직임이란 뜻이에요. 움직임 알겠지? 움직임이란 뜻인데 얘들아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라고 움직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운동이라고 하지. 뭐 민주주의 운동 마치 그런 것처럼 운동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작은 집 운동에 대해서 읽었대. 맞지? 그게 뭐냐면 인 위치부터 꾸며주죠. 작은 집 운동이 뭐냐면 사람들이 뭐 하는? construct 건설하는 homes 집을 measuring 측정되는 500 square feet 이거 뭐냐면 우리 그 말이야. 500평 이런 거야. 알겠지? 500평 또는 그 이하의라고 되죠. 됐나요? 자, 그다음 봐봐. 그리고 엘비스는 believed 뭐 했다? 믿었다 되죠. 뭐를? He had the construction know-how. 그 엘비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Construction know-how. 자 여기서 know-how가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know-how라는 뜻입니다. 알잖아. 우리 know-how가 있다 하잖아. know-how를 알려주세요 하잖아. 그 know-how가 이거야. 알겠어? 건설 know-how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To build 뭐 하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더 비슷한 구조를? 스모키를 위해서 되어있죠. 자 질문 원규야 지금 딱 읽어보니까 스모키를 위해서 집을 지었어 안 지었어? C 문단은 지었어 안 지었어? 안 지었어. 아직 안 지었지 맞지 지금 보니까. 아니, C 문단은 지금 읽어보니까 아직 이 문단은 글을 봤을 때 아직 집을 지었어 안 지었어? 안 지었단 말이야. 넘어가는 거 알겠지? 계속 볼게. He spent $500 맞지? 그는 사용했어요 $500를 on building supplies 건물을 짓는 공급에 그리고 5일 안에 built 뭐 했어요? 지었어요. 3.5에서 8피트 길이의 크기의 집을 맞지? At the curb 그 커브에 그의 아파트 앞에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집을 막 지어보고 있는 거야 그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지금 밑에 45번 문제 좀 더 보자. 이동 가능한 집을 스모키에게 지어줬다. 자 맞아 틀려? 맞아요. 한번 볼까 계속. 뒤에 문장까지 읽어보면 나오지 그게 맞지? 볼게. There the tiny house 그 작은 집은 sit 놓여 있대요 맞죠? 어디에? On wheels 바퀴 위에. 그러니까 집을 지었는데 바퀴 위에 있어요 맞죠? 그래서 So it can be moved 그것은 옮겨질 수가 있어요. 매 72시간마다 to comply 뭐 하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도시의 법을 되죠. 자, 나 봐봐. 자,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뭐가 달려있어 얘들아? 바퀴가 달려있지 맞지? 그 바퀴 때문에 굴러가 안 굴러가? 굴러간다는 거죠 이리저리. 맞나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C에서 우리 45번 문제에 뭐예요? 이동 가능한 집을 스모키에게 지어주었다는 맞아 틀려? 맞는 거지 맞지? 그럼 45번은 끝났네. 아니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4번도 맞추면 답은 몇 번밖에 없냐? 5번. 5번밖에 없지 맞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돼야지 알겠지? 네. 5번이 돼야죠. 자 그럼 44번과 45번은 됐고요 맞죠? 44번과 45번은 됐고 이어서 바로 43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얘들아 나 전부 볼래? 자 이 글의 핵심 사건을 43번, 44번, 45번 장문 3개짜리는 꼭 찾아야 돼요. 핵심 사건을 찾아야 돼요. 핵심 사건이 뭐냐? 지금 이 글에서는 집을 짓는 것이지 맞죠? 자 집을 짓기 전 C죠. 집을 짓고 난 후 B죠 B. 그럼 질문 D는 뭐냐는 거야? 맞지? D. D를 보자. D 문단 넘어가서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With the funds 되어 있는데 윤서가 해석 한번 해보자. 기금과 함께 기금과 함께 그가 모았던 그가 모았었던 그는 짓는 중이다. 자 잠깐 여기서 his에서 여기서 지는 is죠. is 맞죠? He is building이라서 진행 중이라서 진행형이라 가지고 짓는 중이다 라는 뜻을 가지죠. 맞죠?
그는 짓는 중이다. 되죠. 여러 개 더 많은 집들을 이제 포함하면서 하나를 어떤 집이 없는 나이 많은 여성들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지. 그리고 그녀의 머리 위에 개를 위해 이렇게 되어 있지. 맞나요? 계속해 볼래 윤서가. 결국 엘비스는 원했던 고용하기를 집이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건설과 함께. 그리고 그는 이미 가졌다. 그의 첫 번째 고용인을. 그 직원을 맞지? 그의 첫 번째 직원을 줄 세워져 있게 이렇게 있잖아. 네. 그 누구 누군데? 스모키지 맞지? 그러니까 첫 번째 직원이 누군 거야? 스모키인 거지. 네. 자, 나 봐봐라 얘들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스모키 집만 딱 지어주고 끝낸 거야? 아니요. 자, 스모키 집을 지었지. 짓기 전이 언제야? 문단 C죠, C. 네. 맞지? 스모키 집을 지어준 게 언제야? B죠, 맞지? 근데 자,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했잖아, B에서. 그거의 다음 내용이 뭐야? D죠. 이거 보니까 맞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새로운 직원도 고용하고 돈 모은 거. 그러니까 그가 모은 돈이라고 얘기가 나왔으면 그가 돈을 모은 얘기가 앞에 나와야지. 맞나, 아니가? 그가 돈을 모았던 건 어디 나왔는데? B에 몇만 달러? 8만 달러 모았잖아, 맞지? 그럼 D는 당연히 그 뒤에 나와야지. 순서가 어떻게 되나 그러면? C, B, D 맞죠? 답은 몇 번이 되나 그러면? 2번이 되나?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네.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이어지는 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 이렇게 이어지는지 됐니? 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43번, 44번, 45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41번, 4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알겠죠? 41번과 42번 문제를 볼게요. 보면 알겠지만 요 문제는 통으로 한 문단이죠. 그죠? 맞지? 크게 통으로 한 문단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항상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아... 문장 존나 길구나. 맞지? 그래서 뭐 해야 돼? 읽어내려가면서 아, 주제가 뭔지, 제목 문제 푸는 거 방법, 빈칸 문제 푸는 방법 생각 잘 해야 되죠, 맞죠? 첫 번째, 제목 문제 푸는 방법은 당연히 뭐, 별거 있나? 쭉 읽어봐야지, 맞지? 근데 문제는, 빈칸 문제 푸는 방법은 내가 늘 얘기했지만,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는, 빈칸 주변에 힌트가 있다고 했어요. 알겠죠? 빈칸 인근에,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힌트가 거기 들어있다고.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꼭 챙겨놓으셔야 돼요, 그 부분을. 같이 보자. 첫 번째 문제부터. I blocking 돼 있는데 얘들아 나 봐봐. I blocking이 무슨 의미일까? I가 눈이잖아. 블록이 뭔데 블록? 블록이 막는 거잖아. 그럼 I blocking은 뭐겠노? 눈을 막는 거지. 맞지? 이해가 아니 무슨 말인지? 눈을 막는 것은 is a non-verbal behavior 돼 있는데 verbal 뜻이 뭐냐면 verbal 언어적인이라는 뜻이거든. non-verbal 적어 넣으세요. 비언어적인이라는 뜻입니다. Non-verbal behavior 하면은 Non-verbal은 비언어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집중 꼭 하셔야 돼요. 지금 41번, 42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죠? 집중 잘해야 돼. 원규야 좀만 힘내자. 네. 알겠지? 호성아. 네. 네. 여기 부분 상당히 중요하니까 볼게요. 눈을 가리는 것은 비언어적인 행동이래. 맞지? 그게 뭐냐면 그 행동이 뭐냐면 can occur 발생할 수 있는 When we feel, 우리가 느낄 때 threaten, 적어 놓으세요. 위협받는, 이런 뜻이죠. 위협적인, 이런 뜻이죠. 우리가 느낄 때 위협받는다고, 맞지? 그러니까 뭔가 공격받는다고 느낄 때. 이거지, 맞지? 봐봐.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누가 주먹을 이렇게 해. 그럼 우리 뭐 해? 이렇게 해. 갑자기 뭐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눈을 깜빡해버리죠. 잃어버리잖아, 맞지? 그때 눈을 뭐 하는데 나는 감아버리고 가리지.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우리가 뭔가 위협을 받는다고 느낄 때 눈을 감는다고 눈을 가린다고. 알겠지? 됐니? 그리고 또는 don't like 좋아하지 않을 때 what we see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자 여기서 공포 영화 잘 보는 사람. 아 잔인한 거 유서가 막 피 막 나오고 잔인하고 막 이런 거 잘 봐? 안 보는 건 아닌데 안 보는 건 아닌데 딱 눈 하나 감아 하라고 잘 봐?
어 그래? 원빈 잘 못 봐? 네 니는? 정말 못 봐요 그래? 니 막 네. 그러면 막 피 막 나오고 막 살 막 찢기고 막 너무 막 디테일하게 막 클로즈로 벌어주면 막 막 못 보겠네 아 그 조커 같은 거 봤는데 어 진짜 별로 어 쌤도 그래 쌤도 잘 못 보거든 맞지? 그래 그런 경우 약간 그런 거 알지? 좀 약간 징그러운 장면 같은 거 나오면 괜히 영화관에서 영화 보다가 아니면 집에서 보다가 괜히 이렇게 실눈 뜨고 보는 거 알지? 아니 약간 아니 보면 너무 징그러우니까 약간 실눈 뜨고 이렇게 본다고 실눈 뜨고 이것도 비슷한 거지 맞지? 우리가 보기 싫은 거 안 보고 싶은 거를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맞죠? 다음 Squinting and closing 돼 있는데 여기서 squinting 이게 뜻이 뭐냐면 이것도 감아버리는 거나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봐봐 squinting은 사실 이런 의미를 더 가져요 약간 슬쩍 보는 거야 아, 그니까, 대놓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슬쩍? 슬쩍? 그니까, 막, 살짝살짝씩 보는 거야. 그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막, 실눈 뜨고 보다든지, 맞지? 이렇게, 약간 살짝살짝 보는 것을 스퀸팅이라고 해요. 이해가 아니 무슨 말인지? 살짝살짝 보는 거랑, 그리고 클로징, 감아버리는 거, 맞지? 그리고, 또는, 쉴딩, 막는 것이죠. 쉴드가 방어막이잖아. 알겠지? 막는 것은 우리의 눈을, 맞지? 여기까지가 다 주어져 Squinting, Closing, Shielding 이것은 전부 다 뭐다고? Are action 책을 봐 나를 보지 말고 아 책을 봐 Are action 이 모든 세 가지는 전부 다 뭐래? 행동들이래 맞지? 그 행동이 뭐냐면 대부터 꾸며주죠 행동이 뭐냐면 Have evolved 진화해왔던 맞죠? 진화해왔던 To protect 뭐 하기 위해서 얘들아?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뇌를 맞지? From seeing 뭐 하는 것으로부터? 보는 것으로부터 Undesirable images 바람직하지 않은 이미지들을 되죠 맞지? 나 봐봐라 아 누가 죽고 막 피가 나고 징그럽고 이런 거 봐봐야 우리 정신건강에 좋아 나빠 얘들아 정신건강에 좋아? 아니잖아 맞지? 그런 잔인한 장면 무서운 장면 징그러운 거 안 보면 좋잖아 머리 우리도 정신건강에 맞지?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정신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가 나 무슨 말인지? 계속 볼게요 As an investigator 연구하고 조사하는 사람을 investigator라고 하죠 맞죠? 조사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use 뭐 했다? 사용을 했다는 거죠 맞죠? 나는 사용했대요 뭐를? 눈을 막는 행동을 맞지? 뭐 하기 위해서? To assist 도와주기 위해서 In the arson investigation 방화 조사에서 이 말이잖아 얘들아 방화가 뭐야? 방화 불 지르는 거지 맞지? 그거 조사하는 데에서 나는 눈을 가리는 것을 잘 썼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보자 Of a tragic hotel fire 되게 끔찍하고 비극적인 호텔에서의 불 난 것에 말이죠 어디에서? 이 장소에서 됐나요? 다음 보자 한번 Security Guard 돼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계속 뭐야 이제 예시겠지 맞지? 내가 끔찍한 장면과 무서운 장면과 징그러운 장면을 볼 때 뭐 했다는 거 이렇게 눈을 가렸다는 거 맞지? 그거에 대한 예시죠 계속 볼게요 Security Guard 그 보안 요원이 came 뭐 했어요? 왔죠 Under Immediate suspicion 되어 있는데 immediate는 즉각적인이라는 뜻이죠 적어 놓으세요 즉각적인 suspicion 의심이죠 의심 됐나? 네. 자 보자 한번 얘들아 봐봐라 시큐리티 가드가 왔대 그러니까 즉각적인 의심 밑에 이 사람이 왔대 이게 무슨 말일까 보성 즉각적인 의심 밑에 사람이 왔다고 응 아, 지금 직역하면 그렇잖아 보안 요원이 왔다며 즉각적인 의심 밑에 즉각적으로 의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아니 무슨 말인지 보안 요원이 즉각적인 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계속 보자 왜냐하면 the blaze 불꽃이죠
불꽃이 broke out 뭐 했다고? 터져 나왔죠? 깨고 나왔죠? 자, 불꽃이 팍 생겼다는 거지, 맞지? 불꽃이 생겼대. In an area 어디에서? 지역에서, 맞지? 그 지역이 어디냐면 he was assigned 그 보안 요원이 was assigned 배치되었던 말이죠. 아니, 그 말이지. 그러니까 보안 요원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불이 났으면 누구부터 의심하겠냐? 당연히 보안 요원부터 의심하겠지. 보안 요원부터. 맞아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문장 해석해 보자. 여기서 방법들 중 하나는, 그렇지, 하나는 그 방법들 중에서 계속 우리는 결정했다. 아, 이제 자 봐봐. 쉼표 찍었냐? 아니. 아직 주어잖아. 주어 원 아니야, 얘들아? 맞잖아. 아, 주어는 원이잖아. 원. 원이 문장 맨 앞에 나왔으면 그게 주어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아직 주어는 one of the ways, 그 방법들 중 하나는 이잖아. 근데 또 우리는이야? 그럴 순 없다, 그죠? 꾸며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에? 위 앞에, 맞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체크해 놓으세요, 전부 다. 아니, 내가 이거 생략되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 아무도 체크를 안 하냐? 원규야, 뭐해? 정리해. 너들 몰랐잖아. One of the ways 하면은 하나는 그 방법들 중에서, 맞지? 자, 그 방법이 뭐냐면 we determine, 우리가 결정을 하는, 맞죠? 근데 그 뒤에 또 주어 동사가 나오지. 맞나 내가? 접속사가 또 하나 더 생략된 거죠. 체크해 놓으세요. 우리가 결정을 하는 그 방법들 중 하나지, 맞지? 뭐를 결정하는데? He had nothing to do with. 여기서 주차 나오세요. Had nothing to do with. 이거 뜻이 뭐냐면 관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Had nothing to do with 뜻이 뭐냐면 관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볼게. One. 하나는, 맞지? 방법들 중에서, 맞나?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결정을 하는 그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맞지? 뭐와? 시작한 것과 그 불을, 맞나? 그거랑 관련이 없다는 걸 결정하는 방법들 중 하나는 was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얘가 동사입니다. 알겠죠? 얘가 됐니? 얘가 동사입니다. 그 방법들 중 하나는 was 뭐다? 요청하고 물어보는 것에 의해서이다 말이죠. 뭐를? 그에게 몇 가지 specific question, 구체적인 질문을. 됐나요? 그 뒤에 as to 돼 있는데 줄 쳐놓으세요. as to, as to 밑줄 쳐놓고 얘는 뜻이 뭐냐면 about과 똑같습니다. about, as to는 about과 똑같아요. 뜻이 뭐뭐에 대해서 그런 뜻이죠.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대해서 하는 뜻이 거죠. 이해가니? 네. 그래서 보면 뭐에 대해서, 아, as to where, 어디서 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맞지? 그러니까 이거지.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지, 맞지? 불날 때 당신 어디 계셨어요, 맞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해가니? 네. 그래서 뭐에 대해서, where he was, 그가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 before the fire, 불나기 전에, 맞지? 그리고 at the time, 그 불이 날 때, of the fire, 맞죠? 그러니까 불이 나기 전에는 어디 있었고, 불이 날 때는 어디 있었고, 그리고 whether or not he set the fire, 그가 질렀는지 아닌지, 맞지? 불을, 맞나 아니가? 그렇죠? 그래서 자, 물어보니까 after each question, 각각의 질문 후에 나는 observe, 뭐 했어요? 관찰을 했습니다. His face, 그의 얼굴을, for any telltale sign, 여기서 telltale, 요거 줄 쳐놓으세요. telltale이 뭐냐면 징후라는 뜻이에요. 징후. 그러니까 자, 이거지 약간
약간 CSI도 아니고 맞지? 말 막 시켜보면서 얼굴을 싹 보는 거지 맞지? 어떤 표정인지 봤는데 뭐 했다는 거야? 여기서 봤을 때 각각의 질문을 한 후에 나는 관찰했어요. 그의 얼굴을 어떠한 징후 신호를 맞지? 눈을 가리는 행동. 나 봐봐. 자, 이 사람이 눈을 가린다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 무섭고 불편하고 안 좋은 상황인 거지. 이해가니? 그래서 보자. He blocked his eyes. 그는 가렸어요. 그의 눈을 오직 when questioned. 질문 받을 때만. 맞지? 뭐에 대해서? Where he was. 어디에 그가 있었는지. 그 불이 시작했을 때. 나 봐봐. 웃긴 거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불이 어디서 시작됐냐? 불이 시작될 때 너 뭐 했어? 라고 물어볼 때 있지. 그때만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지금 상황이 같지? 그러니까 얘들아 생각을 하세요. 상황을. 눈을 가리면 어떤 상황이라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는 순간이라고 했어. 맞지? 근데 이 사람이 불이 시작될 때 너 어디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자꾸 눈을 가린다는 거야. 맞나 아닌가? 내려가자. Oddly, 이상하게 in contrast, 대조적으로 he, 그는 did not seem trouble.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맞죠? 뭐에 의해서? 그 질문에 의해서 Did you set the fire? 네가 불 질렀니? 라는 맞지? 아니 그러니까 너 불이 났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이럴 때는 막 눈도 가리고 불안해하고 있잖아. 맞지? 맞나 아니가?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불 질렀지? 라고 얘기할 때는 눈을 안 가려. 그렇게 무섭다 안 무섭다? 안 무섭다는 거야. 그렇게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다는 거야. 그 질문에는. 맞지? 계속 볼게. This told me. 그것은 얘기해줬어요. 뭐라고? That the real issue. 자 여기서 that 생략되어 있겠죠. Told me 해서 주어 동사 다 나왔는데 다시 real issue was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없나? 주어 동사가 접속사도 없이 두 개 세 개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지 맞지? 그래서 여기 생략되어 있다는 거 체크해 놓으세요. 이것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죠? 그 뒤에 뭐라고 되는데 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슈 중요한 이슈는 뭐였다는 거야? 그의 뭐라 이 말이죠. 맞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의 뭐다 이 말이죠. At the time 그때 불이 나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불이 날 때 그의 뭐가 진짜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뒤에 더 보자. He was questioned. 그는 질문 받았다 이 말이죠. Further, 더욱 더 이렇게 돼 있지. 잠깐 나 봐볼래? 일단 이 글의 주제는 나왔지. 제목은 나왔지. 사람은 나 봐봐. 이 글의 주제가 방화야? 아니요. 이 글의 제목이 불 지르는 거랑 관련 있는 거야 얘들아? 뭐랑 관련되는 거야? Eye blocking 맞지? 자, eye blocking은 왜 하는 거야?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고 할 때 하는 거지 맞지? 그러면은 자 1번에 41번에 답으로 갑시다. 1번 왜 그 남자는 불을 질렀는가? 답변 안 되나? 이거랑 관련 없지 맞지? 2번 factors 요인들 방해하는 눈을 가리는 것에. 자 맞나 아닌가? 눈을 가리는 것을 왜 방해하냐 맞잖아. 이거랑 관련 없지. 3번 eye blocking 눈을 가리는 것은 reveal 뭐 한다? 드러낸다. 숨겨진 정보를. 자 얘는 될 수 있나 없나? 자 숨겨진 정보 체크해 놓으세요. 숨겨진 정보 이게 뭔데? 위협받고 있는지 무서운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게 보여줘 안 보여줘? 보여주잖아. 맞나요? 4번 전략 숨기는 눈을 가리는 행동을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되지 맞지? 아, 이걸 전략이 뭐야? 이걸 가리는 전략 아니잖아 맞지? 5번 하이어링 고용하는 것 안전 요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을 개소리죠 맞죠? 답은 몇 번이고? 3번. 3번밖에 안 되지 맞지? 문제는 자 42번이야. 나 봐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42번은 생각하는 사람 맞추고 생각 못하는 사람 틀립니다. 자, 아까 첫 번째, 네가 불을 어디서 네가 불을 질렀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눈을 깜빡이 안 깜빡이 눈을 가려 안 가려? 안 가렸잖아 지금 보면. 맞지? 이거는 얘한테 있어서 그렇게 걱정을 불안을 만들지 않아. 맞지? 근데 이 사람이 뭘 물어볼 때 그랬었노? 불이 날 때 너 어디 있었냐 물었을 때는 인시를 하고 있는 거지. 얘 입장에서 뭐가 중요한 거야? 불이 날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지. 맞아 아니야? 돌아올게. 봐봐, 다시 문장, 빈칸 있는 문장 봐봐. This told me. 자, 이것은 얘기해 주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야? 불이 날 때 그의, 뭐야 이거?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빈칸에 들어가야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그가 불을 질렀나 안 질렀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불이 났을 때 어디 있었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쫄아가지고 그 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그가 어디에 있었냐랑 관련된 거는 1번 감정인가? 2번 판단이야? 3번에 위치 맞아 아니야? 이게 맞지 맞지? 4번에 안전 이거야? 리액션 반응 이거야? 자, 이제 나오는 거죠. 맞죠?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3번은, 3번은 진짜 어려웠어. 맞지? 자, 위에 나온 내용을 뭐 해야 돼? 종합해서 추론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네.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장문 두 개짜리는 마무리했는데 나보고라 전부 다. 장문 두 가지 유형은 사실 그래 진짜 제목 문제 푸는 거는 풀만하다. 그죠? 해석만 할 수 있다면. 맞나 아니가? 근데 42번에 빈칸에 들어갈 말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워. 이건 어렵지 맞지? 이건 왜 어려울까? 추론을 해야 돼. 내가 읽어내려가는 내용을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돼서 그런 거야. 이해가니?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내가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게 마치 내가 뭐 머리가 나빠서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야. 뭐가 문제인 거냐면 이 지금 사람 아까 방화가 일어나고 맞지? 방화가 일어나고 조사를 할 때 이걸 왜 물어보는지 뭘 물어봤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무슨 생각이라는 걸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해석에 급급하다 보니까 앞에 읽은 내용을 뭐 하는 거야? 지나쳐버리는 거야. 깜빡한다고. 무슨 상황인지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자 이게 뭐 추론을 하든 생각을 해가지고 답이 나올 수 있겠냐 없겠냐? 안 되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알겠죠? 자 여기 장문까지 해서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해서 기본 유형 마무리입니다. 맞죠? 네. 지금 18, 19, 20번 했고 24, 25, 26, 27 했지 맞지? 그 다음에 장문 5개 다 했잖아 맞죠? 요런 걸 하면 이제 그 뭐야 본게임 주요제 맞지? 문법 뭐 그다음에 어휘 그다음에 빈칸 추론 막 순서 흐름 가는 거지. 이해하냐? 됐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지금 아직 수업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지만 이 강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녹화를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2016학년도 3월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문제들 있지? 아니 흐름 삽입이랑 순서 문제 있잖아. 고 33번, 34번 말고 35, 36, 37, 38, 39, 40 여기 부분에 같이 좀 풀이해보자. 이해하니? 됐나? 오케이. 영수증!